와, 안녕하세요. 저는 8살 하진이 아빠 이진환입니다. 아, 저는 코로나 연구를 하고 있어요.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이름이 뭐니? 음메예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.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과목을 잘하면 되나요? 아저씨가 잘 몰라서 음메한테 물어볼게요.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될까? 과학자가 되려면, 제 생각에는 일단 과학, 수학 과목에 흥미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 과목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과학을 저절로 잘하게 된답니다. 그렇다네요. 아저씨가 한마디만 더 하면,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소통을 하는 학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과학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, 영어, 소통을 할수 있는 영어를 잘하게 되고, 또 기본적인 국어를 잘하게 되면은, 과학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질문이 답이 되었나요? 아, 맞다! 아저씨는 참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잘하지 않아도 과학자가 될수 있습니다. 과학자는 똑똑해야 되나요? 음메는 어떻게 생각해? 그때 과학자는 꼭 똑똑해야 될까? 잘 모르겠어. 하지만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어떤 상상을 했는지 알아? 저는 음식으로 풀을 먹는데요. 이 풀을 더 맛있게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까 항상 생각해 봤어요.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. 아저씨도 똑같아. 아저씨도 똑똑하진 않지만 항상 어릴 때부터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. 그래서 과학자가 되는데 꼭 똑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근데 아저씨는 이것저것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. 그래서 더 맛있는 토마토, 아저씨도 이런 거 만들고 싶었거든. 그래서 이렇게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면은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아저씨랑 음메의 대답이었어. 음메, 오늘 대답해줘서 고마워요. 네, 감사합니다.